네, 안녕하세요. 낙산사 수미스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모두들 행복한 신행생활 하고 계시는지요? 오늘은 제가 법회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된 소중한 인연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바로 대불련입니다. 저는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 및 한림대학교 지도법사를 맡고 있고요. 2019년 봄부터 지금까지 학생들과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. 사실 제가 대불련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작도 어려웠고, 중간도 어려웠고, 지금도 역시 어려움 속에서 많은 활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. 하지만 진흙 속에서 기필코 한 송이 연꽃을 피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학생들과 함께 불교 동아리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. 포교는 스님들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도전이고 또제 삶의 원력이기도 합니다. 아무리 많은 문이 있더라도 그 문을 열고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벽일 뿐입니다. 되도록 많은 문을 열고 나가서 불교가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직접 찾아가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대불련 학생들과 함께한 아름다운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